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제가 아침부터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린 내용은 오늘 아시죠? 7시에 AMD Next Horizon Gaming E3 2019 영상이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존에 발표했던 컴퓨텍스에서 젠2 내용을 좀 더 여러분한테 게이밍 환경에서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리사수가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나비 10 5700XT 있죠. 그거와 5700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 내용을 오늘 가볍게 저와 함께 요약해서 보시도록 하죠.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우선 첫 번째 내용은 그걸로 폼을 열었어요. 15%의 IPC가 올라갔고 캐시가 2배, 플로팅 포인트가 2배 증가하였다. 무엇이? 젠2 아키텍처가 말이죠. 이 내용 자체는 컴퓨텍스에서 발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별 다를 건 없습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9920X 대비 3900X는 싱글 스레드 성능이 14%나 증가했고 멀티스레드는 6%가 증가했다. 이전 컴퓨텍스 내용에서는 시연 영상을 보여주긴 했지만 정확히 얼마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는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거를 수치화해서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준 것이죠. 싱글스레드 14%, 멀티스레드 6%, 그리고 TDP는 무려 60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TDP가 실제 발열량은 아니겠지만요. 세 번째 뉴스 같은 경우에는 9900 대비 3900X는 게이밍 환경에서 전혀 모자람이 없다. 여러분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12코어인 3900X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용도에서는 경쟁사의 9000 시리즈 대비해서 성능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저들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을 일쑤에 날려버리는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FHD 기준이에요. 뭐 QHD나 4K 그런 게 아닌 CPU가 제대로 부활을 받는 FHD 기준에서도 9900K 대비 3900X는 충분한 프레임을 보여준다는 것을 표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실시간 시연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줬습니다. 시연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아쉽게도 시연 영상은 QHD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QHD였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게임은 디비전2고요. 보시다시피 평균 프레임은 약 90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AMD의 3900이든 인텔의 9900K든 둘 다 90프레임으로 거의 동일한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여줬어요. 실제 시연 영상에서 우리 3900X는 12코어 제품이기 때문에 9900K가 할 수 없는 걸 보여줄 수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뭘 보여줬느냐. 디비전 QHD 기준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원컴 방송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9900K 같은 경우에는 원컴 방송을 실행을 하면은 엄청난 프레임 드랍이 생깁니다. 잘 보시죠. 아예 프레임이 움직이지 않죠. 3900X 같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4개의 코어를 이용해서 게임을 즐기면서도 원컴 방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당연히 유리한 점은 광고를 해야 정상이니까 요거는 다소 9900K가 불쌍하긴 하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60프레임이라고 9900은 1.6프레임이 나오더라 아주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강점은 제대로 공략을 했죠. 그 다음에 9700K 대비 3800X는 게이밍에서 큰 차이가 없다. 다른 라인업도 다 비교해서 우리가 게이밍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야 작업에서 이긴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전 컴퓨텍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게이밍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FHD 환경에서 9700K 대비 3800X는 충분한 프레임을 보여준다는 걸 7개의 AAA급 게임의 프레임을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인텔이고 주황색이 AMD입니다. 확실하게 이번에 제도 1을 갈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럼 9600 대비 3600X는 어떤가?
궁금하시죠?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FHD 환경에서 9600K 대비 3600X도 거의 흡사합니다. 약간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기는 게임도 있죠. 가격적인 메리트를 생각하면은 엄청난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가격 정리를 한번 더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CPU 가격이 경쟁사 대비 얼마나 저렴한 건지. 예. 12코어인 제품이 500달러가 하지 않고 8코어 16스레드 제품이 경쟁사 대비 100달러 이상 싸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MD는 요번에 또 새로운 걸 발표했죠. 나비 10, 5700XT와 5700, 이 두 가지 제품의 스펙과 성능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살짝 정리해서 보도록 하죠. 5700XT의 경우 40개의 컴퓨팅 유닛과 9.75의 테라 플러스 연산 능력, 그리고 8기가의 GDDR6 메모리, 최대 부스트 클럭은 1905S4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보여줬습니다. 아쉽게도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블로워 방식의 쿨링 디자인을 채택했고요. 안에는 베이퍼 챔퍼의 쿨링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원 공급은 8핀 플러스 6핀으로 보이고요. 7페이지의 디지털 파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중요한 건 요 스펙이 아니죠. 과연 실제 게이밍에서는 얼마만큼 성능이 보이는지 2070 대비해서 한번 보여줬습니다. 해당 게임은 디비전으로 보이고요. 보시다시피 프레임이 5700XT가 약간 더 좋게 나오는 게 보입니다. 네, 약 10%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하네요. 경쟁사의 2070 대비요. 가격은 경쟁사의 2070 대비 약간 저렴한 가격에 나왔습니다. 50달러 정도가 저렴하게 나왔어요. 우리나라도는 5-6만원 정도 싸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50주년 특별 5700XT 제품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클럭이 좀 더 향상된 성능 향상 버전이고요. 가격은 현재 RTX 2070이 팔리는 가격과 동일하게 내놓는다고 합니다. 펄어도 비교해줬는데요. QHD 환경에서 지금 제가 찍었는 건 잘못 찍어드렸는데 RTX 2600 대비 5700X는 약 10%의 성능이 좋고요. 이 5700XT는 한 8% 정도의 성능이 좋습니다. 경쟁사의 2070Ti 대비요. 아, 2070 RTX 2070 대비. 자, 5700의 스펙 같은 경우에는 36개의 컴퓨팅 유닛과 7.9 테라플롭스의 연산 능력, 그리고 똑같은 8기가 GDDR6 메모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스터 클럭은 다소 낮아요. 한 200클럭이 쳐졌는데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2060보다는 약간 높은 가격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유저들이 메리트를 느끼기 힘든 가격 책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성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2060 대비 5700 노말 같은 경우에는 10% 성능이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나비 시리즈는 두 가지 신규 기술을 추가했다고 하네요. Fidelity FX와 이미지 샤프닝 신기술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보이겠지만 Fidelity FX를 오프했을 경우와 온했을 경우 자세히 보시면 바닥면의 질감이 다릅니다. 조금 더 선명하고 질감이 느껴지는 게 보이시죠? 나비 아키텍처의 장점이 응답 속도가 기본적으로 RTX, 엔비디아 RTX 시리즈보다 좋다고 합니다. 이 응답 속도 보이시죠? 이거는 추가 기능도 오늘 한 건데요. RAL이라는 기능을 온까지 하면은 20% 이상의
응답속도 차이가 납니다. 이걸 올라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10% 정도는 더 좋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가시죠.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걸 발표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냐고 하면은 So, look, we love to have fun at AMD. 16코 390X의 정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Incredible performance. Incredible. 스펙의 경우 16코 32스레드, 부스터 클럭은 4.7, 베이스 클럭은 3.5기가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72메가의 캐시, 그리고 똑같은 이제 3800X와 똑같은 105의 TDP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749로 나올 예정이고요. 9월달 출시한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경쟁사의 9920X에 대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선택의 교란종이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나비 아키텍처야 여러분도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 대충 경쟁사의 2070 혹은 2060과 비슷한 가격 그리고 약간 높은 성능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CPU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 걱정들을 AAA급 게임 7개 FHD 환경에서 비교해줌으로써 경쟁사의 같은 라인업 대비 확실하게 밀리지 않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네. 작업을 위해서 사는 CPU가 더 이상 아니다. 우리도 게이밍에서 인텔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보여준 거죠. 제가 그랬죠? 여러분 기다리시라고. 네. 7월달에 구매를 하시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솔직히 살짝 의심스러웠습니다. 과연 진짜 게이밍도 충분하게 따라갈 것인가? 물론 제가 8세대는 따라잡을 거라고 장담을 했었지만 9세대까지 따라잡을지는 저도 몰랐네요. 어떤가요? 존버가 후회되지 않으시죠? 저는 이제 고민하지 않고 지르려고요. 3900X 살지 3800X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굳이 인텔 CPU를 이제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에 9700이나 9900 사신 분들은 후회하실 필요는 없어요. 게이밍에서는 여전히 최상위 CPU인 건 맞으니까요. 가격적으로는 살짝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게이밍 용도로 사셨다면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구매자는 더 이상 굳이 인텔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낮은 가격에 충분히 동등한 성능을 보여주는 AMD 제품이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7월 8일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E3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제가 혹시 틀린 점이 있다면 밑에 리플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신성전에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